시간이 많이 걸려서. 네, 안녕하세요. 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양평에 있는 로드 여신 만나러 가는데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죠. 슈커버를 두고 나왔고요. 슈커버를 밖에서도 신고 있고요. 제 얼굴도 한번 보고 가시고 이렇게 슈커버를 잘 끼운 후에 네, 금방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서 여러분들 안녕 인사하고 그리고 양평까지는 이제 완전 평지죠. 네. 팔당을 거쳐서 양수를 지나 쭉 자전거 길을 따라가면은 양평이 나옵니다. 이렇게 에어로버를 단 상태에서 독주 연습도 조금 해보고요. 날씨가 흐릿해서 그렇게 따뜻하지 않아서 약간 걱정했지만 그래도 평지를 꾸준히 타면 쉽지 않고 멀리서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쫓아오는 히찡 김정희님 네, 에어로바에 열심히 적응 중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실 팔당대교. 네, 팔당대교 쪽을 넘어가면 팔당이 나오고 뭐 팔당대교 넘어갔으니까 당연히 팔당이 나오겠죠. 계속 자전거 길을 따라서 갑니다. 이른 시간에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 않고 중간중간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데 이쪽에 그 양수 가는 철교가 하나 있죠. 네, 이 철교가 바로 호텔 델루나에 나왔던 그 이승을 건너는 삼도천 철교 같은 그런 철교였죠. 네, 우리 자덕들한테는 굉장히 친숙하지만 어제 잠을 잘못 자셔서 목에 담이 오신 양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익숙한 얼굴들이 많네요. 양수. 어? 오케이 안 돌아가. 왼쪽 뒤를 확인을 못해. 담이 심하게 오신 여자친구와 함께 계속 양평 향해서 갑니다. 굉장히 한적한 시골길 그런 그리고 잘 닦여있는 자전거 길을 따라서 가면 이렇게 북한강인가요? 강변을 따라서 자전거 길을 따라서 쭉 가기만 하면은 양평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또 이런 특색있는 나무다리 이런 것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자전거 타고 서울에서 춘천에 가는 길이라든지 서울에서 양평 뭐 이런 쪽 가는 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그 새로 자전거를 입문하신 분들께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단지 이 양평미술관 쪽 길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갑자기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로에서 오른쪽 길로 빠져서 가야지 양평 시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리막 있다고 과속하시면 큰일 나요. 그리고 여기 보도블럭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아니 여기 길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길을 따라서 쭉 가세요. 쭉 가면 그러면 양평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 미술관인데 한 번도 가본 적은 없고 뭐 원래 예술이라는 게 저한테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감수성이 좀 없죠. 감성 자전거 뭐 이런 거에도 별로 민감하지 않은 감수성 낮은 호윤입니다. 자, 양평 시내로 오게 되면 이쪽에 이렇게 농협이 보이고 농협 맞은편에 라우드 플레이스 바로 저기가 오늘 목적지입니다. 코끼리가 코끼리랑 무슨 상관이 왔으니까 셀카를 찍고 계시죠? 위 메이킹 굿 커피. 저기 있다, 저기 있네. 저기 계십니다. 오늘 만나러 오신 바로 이분은 바로 사장님. 동호인의 전설적인 로드 여신님. 아, 여신님이다, 여신님. 최소연님이십니다. 커피 여신.
어? 똥. 똥 같은 빵을 팔고 있네요. 이런 게 짱이고. 아하, 크림 바닐라. 크림 많이 들어가 있는 음료수가 짱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미호의 여주인께서 계시는 양평역 인싸 카페 라우드 플레이스. 코끼리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우리 로고. 아하, 지혜. 저는 크림 모카가 아니라 크림 바닐라. 아이스. 이쁘게 하트로. 아, 둘 다 아이스만 돼요? 아니, 두 개 다 핫 아이스 바닐라. 아, 그럼 난 핫. 보통 우리 아이스로 많이 권하고 바닐라는. 그렇대, 핫 아이스. 아, 아이스. 오빠 아이스? 그럼 저는 모카 핫으로요. 이 검은 굵직한 똥 같은 건 뭐예요? 똥 먹자, 똥. 똥 먹어보자. 똥. 그래. 똥이 궁금해. 오늘. 똥 아니고 크로칸 슈라고 하죠. 왔으니까 셀카 찍고. 여기 뭐 되게 잘 나가. 어프레임이죠? 아, 이쁘다. 이쁘시다. 이쁘시다. 카페가 이쁘다는 소리였습니다. 이야, 오, 되게 찐득찐득한. 몇 시 오는 거야? 평일에는 8시 오프니까 6시 반이고. 지금 어디야? 이쪽에 아예 살죠? 아, 안동. 근데 최대한 이쁘게 필터. 이것도 필터 가능해? 열심히. 열심히. 그렇게 예쁘게 나오진 않아요. 현재 싱글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재 여러분, 싱글이십니다. 싱글이십니다. 있었으면 알았지. 아, 근데 의외로 해야 되는 거. 서울에 가야 되는 거만 사람만 아니면 괜찮아. 서울도 뭐 그러니까 천호까지는 40분이어서 참 나쁘진 않더라고. 아이고, 떨군다 떨고. 헉, 내거 고글 바닥에. 녹혔어. 녹화됐어, 녹화. 렌즈 조금 떨어졌어. 여자친구와 제 고글을 살해한 현장이었습니다. 하잉. 감기 조심, 코로나 조심. 아, 추워. 네, 추워. 수다. 수다 되게 오래 떨었다. 네, 이렇게 보여도 2시간 정도 수다를 떨고 돌아가는 길이고요. 왔던 길을 그대로 가면 돌아갈 수 있죠. 네. 오다가 한번 이렇게 사진도 찍고. 날씨가 뿌해서 사진은 이쁘게 안 나오던데. 아무튼 자전거 길 따라서 가기 좋은 카페입니다. 대출. 그리고 맞아, 대출. 집 앞 카페에서 모여서 대출 이야기하고 있는 자녀들. 이런 건 대출. 여러분 대출 많이 하세요. 자전거도 대출로 사시고요. 기승전 대출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